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승에 상이 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간 10개, 지지 12개는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방 그거는 구세고 강근하다 하늘이다 이랬는데 술에 천문성 그죠? 여기 거니까 그 아주 좀 유명한 선생님 어제 강의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뭔가에는 술에는 하늘에 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인축은 축이 뭡니까? 축이 놀았다. 산의 생기. 우리 칠간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산은 이 말은 말에 너무 현혹되면 바람에 뭐 파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의 그 활동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의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얘기할 때 자연을 우주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온갖 표현을 여러 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신. 미신은 땅에 우리가 곤인데 우리 낙서에서는 이곤인데 곤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땅의 풍부함, 땅의 배품 뭐 온갖 표현을 다 해도 돼요. 땅의 포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리로는 여기 이제 앞에 다 천사를 댄다. 해, 묘, 미. 그죠? 해면미 다음에 뭐예요? 미 다음에 신유 술이잖아요. 그 천사를 대고 인 오술 술 다음에 뭐예요? 해자축 천사를 대고 그래서 이 앞에 다 천사를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이거 뭐 하늘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도 하늘의 깨달음 하늘의 도움 뭐 온갖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땅 바람 산 이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상의는 아마 상의를 우리가 궁과성의 상의를 지으려 하려고 하면 막 수백 개 수칭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진이잖아요. 진은 우레죠. 뭐예요? 번개죠, 우레. 네. 그러면 직업은 뭐예요? 전기전자. 직업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은 문학, 어떤 창작, 예술. 하면 되는 문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밖으로 드러나니까 구슬도 되고, 이제 좋은 쪽, 나쁜 쪽 같이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러고, 우리가 벌써 오행을 다 배웠어요, 옛날에. 인이 예지. 자, 인. 어지린지야.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어리 어짜. 그 다음에 지혜. 그러면은, 자, 이쪽은 머리가 지혜롭고 생각이 많고, 그러면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생각이 깊다. 어둠이니까 우리 역학 공부 어떤 어둠의 학문 어떤 비밀스러운 일 어떤 그런 게 되고 이거는 학문학문 밝은 학문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방송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손 바람이죠. 바람 뭐예요?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교재고 전달이고 무역이고 우리 동남풍 뭐예요? 무역풍 옛날에 무역 거래 바람 그러니까 결혼 남녀가 만나야 무슨 결혼하든가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기는 뭐예요? 태, 즐겁다, 기쁘다. 가을 되면 먹을 거 풍부하고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태는 뭐냐? 연애도 되고. 왜? 또 그 다음에 이게 유죠, 그죠? 유는 뭐예요? 유는 술도 되죠. 술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학약. 그러고 그 다음에 돈도 되겠지, 그죠? 돈. 뭐,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칼. 우리가 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직업 의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의는 자꾸 덧붙이면 돼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그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인데 막 상의를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는 어이구, 하는데 천천히 생각하면은 연결이 다 돼야 나오니까 절대 겁먹지 마세요. 그럼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는 강건하다 구시하다 이제 우리 간층도 되고 고급도 되고 지난번에 한번 이게 지난 습가불식이라고 진짜 좋은 과일은 먹지 않고 보존해놓죠. 좋은 씨앗은. 그러니까 여기는 고급다. 고급. 관청. 만약에 그 일로 일하면 대기업. 뭐 이 사람 직업으로 얘기하면 뭐 장관. 뭐 대통령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가 오중이 제일 좀 사실은 가치 있잖아요. 답답하고 부패, 부정.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념만 딱 가지시면은 흐름은 쉽게 하겠거니 자꾸 이제 그 연결을 시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본명성,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본명성. 기본이에요, 본명성이. 우리가 사주할 때 그 연반 있죠? 연주. 옛날에 연주 기준으로 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일주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 연은 기본이에요. 왜? 내 엄마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내 우리 할아버지 없으면은 내가 없듯이 했겠네. 아주 기본으로 딱 보시면 본명성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월명성, 그 다음에 일명성, 시명성. 제가 본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명성은 본명성하고 월명성 가지고 보통 자기 이제 그 평생 그 운이라든가 이걸 보는데 이제 자기 본명성이 뭐 3이다, 2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본명, 사실 연운을 보는 거는 올해의 2019년의 본명성에, 그, 저, 2019년 구성 포국에다가 자기의 본명성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본명성은 평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판, 우리가 구성 포국, 올해가 2019년도죠, 그죠? 그러면 2019년 기해년. 올해 본명성이 뭐냐? 본명성은 다 제가 나눠 자료에 보면은 뭐 천 단위, 뭐 백 단위는 구분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놔드려요. 숫자만.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9 하면은 12가 나오죠. 또 1 더하기 2 하면은 3이 나오죠. 자, 숫자는 우리가 선천수 1에서 10까지 있고 후천수 1에서 9까지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는 어때요? 1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을 또 빼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21이에요. 딱 가득 차면. 그럼 우리 앞에 자를 보통 빼고 이제 시작하는데 항상 시작은 1이에요. 그래서 11에서 3을 빼면은 8이 나오죠. 올해의 본명성은 연명성, 본명성. 똑같은 얘기예요. 올해의 본명성은 8. 800 토성이 늘 800 토성. 그러면은 이제 포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성 포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궁, 태궁, 금궁, 감궁, 간궁, 신궁, 송궁, 중궁.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궁. 기본적으로 해자축 이런 거, 해자축 임묘진 기본이 딱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올해가 8이죠, 그죠? 800 토승이다. 그러면 8이 가운데 딱 되는 원래 자리에 5가 있었죠? 5가 어디로 쫓겨났겠어요? 원래 8이 있던 자리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원래 자리. 우리 본래 자리, 우리 본성. 원래 8이 여기 있죠, 그죠? 8이 5를 팍 밀어냈어요. 8이 5를 탁 밀어내고 왔어요. 그럼 5가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5가 여기로 도망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아, 7, 8, 9로 가더라. 아, 숫자가 7, 8, 9,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올해 포국이 기해년도, 아, 기해년, 지금 기해년, 올해 포국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해가 된 기해. 자, 올해 800 토성이는 올해 처음 답답할 거다. 딱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명성이 800 토성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왕자리죠. 왕자리 왔는데 그럼 고집 좀 덜 피우고. 근데 우리 역학이나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 쓰거나 하면 되잖아요. 물 새는데 막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가 대처를 한다? 날이 엄청 더우면
빨리 에어컨 좀 돌려가지고 시원하게 만든지 아니면 부채라도 선풍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한다. 그러니까 800 토성이는 올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니까 더 겸손하고 내 고집 남 말 잘 듣고 여기가 왕자리니까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하면 돼. 만약에 내가 아 여기 이제 우리가 파살, 안금살, 오왕살 붙여봅시다. 오는 당연히 오왕살이죠. 그죠? 오왕살은 오르페 오왕살. 오왕살을 맞으면 이 나쁜 놈 네가 어? 가가지고 고생경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경을 믿는 나쁜 놈 안금살 안금살 A를 표시하고 파살은 흉내는데 흉내는 사회흉이죠. 그죠? 이따 생각하십시오. 자축인 해자축 임묘진 사 사가 여기 있잖아요. 사회흉이니까 아 이거 파살. 그러면은 올해 힘든 사람이 자 이 7을 가진 2억 토성인 2억인 2토 그 다음에 700 아, 7적 금성인 아 올해 좀 힘이 들겠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해석하는 거는 이제 동해 피동해라고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천천히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야, 동해 한 자리에 이제 모인다. 동해 피동해인데 내가 만약에 2억 토성이다. 그래 2억 토성 이겼죠. 그래 이 자리에 내 동해궁이 되는 거예요. 강궁에. 강궁은 부동산 상속 변화 변동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자리 여기 내 오늘 이제 저 된데 암파를 말이야. 암은 뭐냐? 자기 자신 암 그 저 암금살은 자기 타의적으로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의도와 다르게. 근데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삼합순이를 익히면은 기본적으로 아 올해 힘든 자리가 그 2억 토성인 실적 금성인 올해 힘들겠구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7은 우리가 그 오행어로 따지면 아까 전에 7적 금 7금 금이죠 그죠? 금인데 원래 이 자리가 사손 그죠? 사손 사록 목승 자리죠. 금극 목대니까 안 그래도 파살까지 맞는데 오행으로 또 목 금극 목으로 극까지 당해. 그래 어제 올해 이 자리가 엄청 힘든 거예요.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금승하신 분은 되게 힘들겠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저 제가 뽑아보니까 이거 자살한 그 저 전 국회의원 한 분도 실적 금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운세라든가 이제 연반, 그러니까 본명상하고 월명상하고 또 같이 이제 합체가 보면 되는데 요것만 숙달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동해, 피동해를 피동해. 동해는 내 자리가 내 별이 간 자리를 동해라 그러고 원래 내가 했던 자리는 여기잖아요. 원래 내가 했던 자리 여기를 이제 원래 내가 했던 자리에 오가가지고 요걸 피동해라 그래, 피동해. 그러니까 요거 같이 봐주면 돼요. 해석할 때 나중에 같이 봐주면 돼요. 동해 피동 동해 이제 책에 보면 동해 피동이 나오는데 원래 내가 간 별하고 내 별에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 내가 나무 집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 딴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 아들이나 친척 들어온 거 있잖아. 근데 도둑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는가. 동해 피동에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월명성은 다 아시겠죠? 아, 본명성 구하는 거. 본명성은 숫자를 다 대가지고 11에서 무조건 숫자 빼면 그게 본명성, 연명성이다. 근데 나의 본명성은 이렇게 뽑고 올해 본명성, 그러면 올해 본명성에 대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 그 8이 본명성인데 여기에 나의 본명성을 어디 자리에 있느냐, 강궁에 있느냐, 진궁에 있느냐, 진궁은 발전가에 그 다음에 그럼 올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겠느냐? 안금살, 파살이 없는 방향, 오왕살이 없는 방향. 그런 방향이 돼. 없는 방향이면서도 행이 되는 방향. 예를 들어, 이런 수죠, 그죠? 일백수. 이거 700 금성자리죠? 금생수자리. 이런 방향. 그런 자리로 이제 내가 가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사를 한다 할 때 100% 이제 참조하시면 돼, 그런 거. 나의 본명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요 끝이고
다음에 월명성 하고 이제 법문까지 강의를 갖다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네.